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그 2015년을 맞이해서 전에 한번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판 스마트폰 싸게 사는 방법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통신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SK와 그리고 KT 뭐 그리고 뭐 LG 뭐 이런 업체들만 이렇게 기억이 가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전화를 무선 전화를 할수 있는 선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SK, KT, LG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또 별청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T플러스와 세븐모바일, 그리고 KT 망을 이용하는 CJ 헬로모바일과 M모바일, 그리고 LG의 U모비라는 그 별청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은 그 기존의 SK와 KT와 LG에서 만든 그 기존 이제 무선 통신망을 예, 차용해서 빌려서 예, 쓰는 그 회사들이 되겠죠. 예, 그걸 별정 통신사라고 하고 예, 또뭐 MVNO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MVNO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예전에는 본인 인증도 잘안 되고, 뭐, 그래서 약간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인증이 다 돼요. 그래서 사실상 별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금이 싸고, 한 30%에서 50% 정도 요금이 쌉니다. 그리고 또한 단말기를 추가로 이렇게 약정을 걸어서 사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MVNO가. 그러니까 굳이 그 통신사 기존의 통신사들을 이용해 볼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 타블릿 PC를 자기 요금제 쓸때뭐 데이터 쉐어링이나 뭐 데이터 나눠쓰기 뭐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건 MVNO 쪽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존 통신사에서만 하고 그런데 이것도 거의 뭐라 그럴까 젊은 사람들 층에서나 많이 알지 거의 그리고 그거 젊은 사람들도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MVNO는 요금 싸고 약정도 없고 굉장히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약정 기간이나 약정 기간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그 약정 기간 보통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죠. 근데 이제 약정 기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약정 기간 내에 핸드폰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예, 위약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위약금은 조금 막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약금 3와 위약금 4, 이렇게 지금 위약금 4까지 나왔었는데, 2013년 1월 이후에 이제 휴대폰을 가입하신 분은 위약금 3 적용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약금 4는 2014년 10월 이후에 개통하신 분들은 위약금 4를 갖다가 이제 적용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그 전에는 그 위약금 2랑 뭐 위약금 1, 뭐 위약금 1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은 거의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해지를 해도 별다르게 돈이 나온 게 없었는데 위약금 3서부터는 이제 위약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약금 3서부터 나온 위약금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핸드폰을 그 요금제를 쓰게 되면은 이게 약정 할인이라는 요금을
약정 할인하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약정 할인된 금액들을 다시 토해내는 그것이 위약금 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인받은 요금만큼 다시 이제 돈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100% 전액 환수하는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면 사용했으면 한 100%고, 뭐 12개월 정도 했으면은 그 할인받은 금액에 예 몇 퍼센트지? 7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나중에 24개월이 된 때에는 예 위약금이 전부 다 소멸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니까 위약금이 언제 제일 많냐면은 오히려 12개월 때 굉장히 많고, 3개월 때는 요금 할인받은 달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3개월 후에 해지하는 게 훨씬 위약금이 적은 거예요. 1년까지 기다렸다가 위약금을 내면 그동안에 할인받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줄어도 위약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위약금 3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위약금이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한 5만원, 6만원 정도 뭐 그쯤,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하셨으면 한 10만원 뭐 이 정도 위약금 3 적용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2014년 10월 이후서부터 단통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위약금 4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 할인 요금을 받은 건 다 토해내는 건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단말기를 살 때 받은 단말기 보조금까지 다 토해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만원짜리 단말기를 지원받아서 내가 샀다라고 했을 때 36만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약할 때 36만원 단말기 지원 보조금 36만원에 할인받은 요금 뭐 6만원에서 이거는 단위가 달라요. 한 40만원 막 30만원 40만원 막 이렇게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약금이 많아졌어요. 예, 정말 핸드폰 사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내 위약금은 얼마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본인의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서 위약금을 알아보면 됩니다. 예, 위약금 알아보면은 얼마, 위약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해지 시 내지는 또 번호 이동 시 만약에 이제 위약금을 얼마나 돈이 들까는 이 위약금에다가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 전에 한번 제가 할부원금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할부원금이라는 거는 그 원래 단말기를 살 때 단말기 할부금, 최초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4개월 동안 다달이 할부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 할부금을 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남은 할부금이 있습니다. 이 할부금은 그냥 놔두시면 그냥 다달이 그 할부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원하신다면 그냥 뭐 일시로 내가 나 한꺼번에 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 한꺼번에도 내실 수 있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는 위약금 플러스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단통법이라는 이제 아까 전에 2014년 10월 이후서부터는 단통법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위약금 4라는 게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통법이라는 말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참 말도 힘들다.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말기 통제법 뭐 이런 줄 알았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단통법의 취지는 뭐냐? 결국 얘기 드렸죠. 이 위약금 포에, 그러니까 원래 위약금에다가 뭘 더 해줘야 된다? 예,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거, 지원받은 돈까지 다 토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게 굉장히 24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시기에 이게 완전히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야 너무 좋죠. 왜냐하면 단말기를 싸게 팔아도 결국 얘가 중간에 24개월 동안
충실한 자기네들 고객이 되니까 그동안에 다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굉장히 장사하기 편하게 했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뭐 제가 정부 기관에 전환한 건 아니지만 뭐 정부에서는 한 가지 이제 통신 요금을 낮춰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 KT, LG 그리고 뭐 SK의 통신 요금을 낮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그 가입비가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비도 어떤 통신 요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입비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통신 요금을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통신 회사들은 계속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우리 도저히 이거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단말기 보조금이 막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요금을 낮추냐? 월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그러면은 딱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 단말기 보조금이 27만 원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이상을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통신사들은 뭐 좋죠, 사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SK가 그 옛날에 신세계 이동통신이랑 합치게 되면서 통신사 그 마켓쉐어를 얘네들이 50%를 잡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KT가 대략 30%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LG가 20%의 이렇게 통신 마켓쉐어를 잡고 있는데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처럼 되고 싶겠죠. 그런데 뭐 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면 사실 솔직히 진짜 단말기 그러니까 정말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이게 이동해 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SK 입장에서야 자기네들도 수성하고 싶겠죠. 이 50%를.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게 서로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단말기 지원금이 계속 이제 만약에 SK에서 뭐어 몇십 50만 원 지원금 나왔으면 KT에서도 막어 60만 원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비싼 단말기들을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루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통법 이후로 그 굉장히 이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SK나 KT나 LG나 그 27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뭐 아마 이걸 조금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한 30만 원인가? 뭐 하여간 얼마 안 돼요. 그 자체도 30만 원인가? 뭐 하여간 뭐 조금 올린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싼 단말기는 한뭐 그거 한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 요번에 갤럭시 뭐 S6 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90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단말기 값이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없애 주니까 니네들 통신 요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통신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식을 이렇게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거죠. 얘네들도 낮추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통신 회사들의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이제 드러나죠. 얘네들은 돈을 더 벌고 싶은 게 회사의 기본 이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요금을 쓰면 단말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싼 요금을 쓰면 적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비싼 핸드폰을 싸게 사려면은 야, 이건 뭐 거의 뭐 8만 원, 9만 원막 이런 요금대. 와, 무지한 거예요, 이게. 거의 10만 원씩 막 10만 원 육박하는 그 단말기 통신 요금을 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러놓고 이제 싼 요금제 뭐 여러분들 뭐 3만 원 요금제는 막
3만 원, 막 이런 것들은 뭐, 지원을 굉장히 조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살 때, 아유, 이 단말기 너무 비싸네. 그러고선 비싼 요금제 들어놓으면 이제 그 비싼 요금제를 정말, 아유, 그 언제 다 냅니까? 얘네들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 요금은, 사실은 실제 요금은 통신 요금 더하기 단말기 활부금입니다. 결국은 단말기 활부금이 내려가지만 결국은 그러려면은 통신 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 요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톡법 이후에 오히려 더 비싸졌어요. 사실상은 싸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금을 갖다가 낮출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요금을 줄이는 방법. 여러분, 실제 요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신 요금 플러스 단말기 활부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통신 요금, 통신 요금을 낮추고 단말기 활부금을 낮추고, 그러면 실제 요금이 낮춰지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통신 요금을 낮추고 단말기 활부금을 낮추면 실제 요금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통신 요금도 낮추고 단말기 활부금도 낮출 것이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법. 이거는 나라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MVNO를 이용하시면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조건 없는 유심, 진정한 반값 요금의 실현, 반값. 50% 정도를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CJ 헬로우 모바일입니다. 예. 헬로우 모바일인데, 이게 얘네들이 어디 망을 이용하냐면은 KT망을 이용해요. KT망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처음에 드실 때 가입비 14,400이랑 유심비 9,900원은 나옵니다. 뭐 그거는 어느 통신사나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을 보면서 제가 요금 지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헬로 모바일 반값 유심제의 요금 제도입니다. 지금 보면 35,000원짜리 LTE 무한 통화가 무슨 무한 요금제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35,000원이거든요. 기존 이제 KT로 드시면은 35,000원짜리인데 이거를 얼마를 할인해 주냐면은 17,000원을 할인해 줘서 실제 요금은 1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 보시는 요 19,800원은 세금이 10% 붙거든요. 18,000원에 10% 세금이면 19,800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35,000원짜리 요금제였으면 3,500원이 더 붙기 때문에 38,500원이 예, 요금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통화가 130분 무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무제한은 뭐냐면 KT끼리 서로 무제한입니다. 예, KT끼리 서로 무제한이라 그 보통 전화를 하면 30% 정도는 KT 전화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족끼리 통화 할인되고 뭐 통화 요금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기존에 있는 가족들끼리 다 KT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 무료인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저희 집도 모든 사람들이 다 KT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는 그냥 통화를 하는 거 200분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130분은 뭐냐? KT를 제외한 나머지 SK와 LG로 전화를 했을 때, 예, 그거 130분 무료 통, 그러니까 130분 동안 통화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예, 그리고 데이터는 750메가를 줍니다. 보통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55,000원짜리 요금제, 이게 LTE 뭐 55,000 요금제인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냐면은 사실상 솔직히 65,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5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트,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 그 5,500원이 붙기 때문에 65,000원짜리 요금이지만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약정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거의 한만원돈 이상이 할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 이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요 요금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하시면은 28,000원, 그러니까 27,000원을 할인받아서 28,000원이 되고 세금을 포함하면 3,800원 요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00원짜리 요금이 이제 그 똑같이 이제 물론 똑같아요. 그 쓰는 거는 250분 무료 통화에 KT끼리 서로 무제한이고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2.5기가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요금제 보통 5만 원짜리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 요금제 사용하거든요.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 저는 요걸로 충분해요. 130분 문자 무제한 750메가. 문자는 뭐 카카오톡 하니까 750메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생각하는 감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여간 750메가 뭐 카카오톡 하기에는 뭐 충분히 쓸만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직접 요금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예, 55,000원짜리 LTE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2년 약정을 걸게 되면은, 얼마냐 하면은, 요금이 그 세금 포함해서 45,100원이 나와요. 아까 전에 6,500원이 이제 바트 포함해서 6,500원이라고 그랬는데, 45,100원이니까 얼마 할인되는 거죠? 거의 15,000원 정도 요금 할인이, 약정 할인이 15,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죠? 예. 약정 할인이 이제 15,000원이 매달 할인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이 할인받는 거는 결국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위약금으로 다 통신사에서 걷어갑니다. 예. 약정 할인은 예. 이게 양날에 2년 쓰신다고 하면 2년 이상 쓰시면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2년 이하로 쓰시게 되면 위약금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5,100원을 24개월 동안 쓴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여러분들이 요금을 내셔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추가 요금이 안 나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182,400원. 예. 182,400원. 요 요금이 나옵니다. 100만 원 돈이 약간 넘어가게 되네요. 그런데 이 반값 아까 전에 CJ 요금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였죠? 200분 무료 통화에 문자 무제한에, 그리고 또 KT끼리 서로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2.5기가 데이터를 주는 이 요금제 똑같이, 요거는 똑같아요. 이 똑같고 KT 망도 사용하니까 사실상은 뭐 품질도 똑같아요. 예, 똑같은 그거는 이 반값 유심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약정입니다. 약정이 없습니다. 중간에 해제해도 약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28,000원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바트 포함하면 3,800원이 나오고 그걸 24개월 곱하면 739,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두 개의 차액은 얼마가 되냐면 343,200원의 차액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 30만 원 돈이 차액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근데 이게 더 좋은 이유는 무약정이라는 거죠. 중간에 내가 해지해도 뭐 전혀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거는 약정을 여러분들이 안 걸게 되면, 그러면 나 약정 안 걸래 하면은 얼마 내셔야 되냐면 6,500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4개월 하면은 거의 얼마죠? 120만 원, 거의 130만 원 돈 되니까 이거는 뭐 차액이 거의 60만 원이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2년 넘게 쓴다 그러면 2년, 난 2년 넘게 써. 뭐 걱정하지 마. 난 2년 넘게 써. 그런데 핸드폰 잊어버리시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2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핸드폰 없는데. 약정도 뭐 해지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무약정이고 약정 이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반값 유심제를 쓰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 지금은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자꾸 만드느냐? 정부에서 요금을 자꾸 낮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를 낮추는 게 아니라 MVNO라는 거를 해서
요금을 낮추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MVNO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전혀 없는. 사실은 뭐 KT에서 왜 남들에게 그걸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저는 잘좀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KT 자회사 거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만들어 놓고 자기네 회사에서 막 이렇게 되는 막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정부 눈치 보면서 만드는 거죠. 예. 물론 CJ 같은 경우에는 KT망을 사용하지만 그건 사실 CJ입니다. 그 사실상 굉장히 큰 기업이죠. CJ. 그러면 단말기 활부금을 낮추는 방법은 중고 단말기 사세요. 중고 단말기 사시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깔끔. 그러면은 중고 단말기 어디 가면 중고 단말기를 살수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아, 사실 솔직히 그 부분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 그 플레이 구글 같은데 이제 플레이 구글 뭐 구글 스토어인가요? 뭐 이거 어떻게 되지? 스펠링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하면 세릿이라고 해서 웹을 다운로드 받으면 뭐 중고 핸드폰을 막 팔더라고요. 근데 세릿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세릿이라는 회사에서 나름 좀그 제품에 대해서 개런티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장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뭐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비싼 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세릿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아이폰으로도 세릿에서 받아보시면은 그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 또 중고 컴퓨터도 팔고 뭐 많이 팔던데요. 뭐 타블릿 PC도 팔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뭐. 자, 그리고 또 하나 곳은 투데이스 PPC라고 하는 todayspc.com이라고 하는데 공동구매 쪽 가시면은 요거 중고 또 팔더라고요. 중고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중고를 껍데기를 갖다가 새 거로 만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퍼브리시라고 그러나 리퍼브리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새로 만들어서 겉은 속은 누가 쓴 거예요. 그렇지만 겉은 아주 쌈박하게 새 거로 껍데기를 새 거로 만들어 놓은 그런 폰들을 팔긴 하더라고요.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뭐 todayspc.com의 위에 부분에 보면 공동구매란에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중고 단말기 파는 거가 보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직접 중고를 서로 이제 직거래라고 그러죠. 예, 거래하는데 중고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5만 거다 파는 중고나라. 카페 네이버.com 슬러시 중고나라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 빡세요. 사기꾼도 많고 정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싸게 직접 가서 뭐그 사람을 만나서 사고 그러면은 뭐 사기 당할 확률도 없고 그래서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뭐 대구 해가지고 뭐 만약에 내가 아이폰 사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나? 뭐 하여간 무지막지해요. 100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뭐. 하여간 이 중고나라에 가시면 정말 없는 물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클리엔.net이라고 하는 여기 중고장터에 가시면 여기서도 핸드폰을 많이 중고로 팝니다. 물론 이건 직거래이기 때문에 업체가 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싼 물건도 많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개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면 되지, 그걸 뭐. 내가 안 사면 되지. 그러니까 정말 싸게 사는 물건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택배 거래보다는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직거래를 하시고 또그 인터넷으로 많이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화번호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전화번호가 사기꾼 전화번호 아닌가 이게 신경 쓸게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근데 중고나라는 정말 사기꾼 많고요. 좀그 클리에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클리에는 조금 낫고 근데 물론 물건은 중고나라가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예 그러면은
약간 비싸긴, 얘네들보단 비싸겠죠. 그런데 세리시라는 그런 그 어플 깔아서 하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보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반품 30일이네. 반품도 받아준다고 하니까. 뭐 그러거나 아니면 투데이스 PPC의 공동구매, 이것도 업체를 끼고 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투데이스 PPC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예. 투데이스 리퍼폰. 아까 제가 리퍼폰이 뭔지 말씀드렸죠? 껍데기를 새 거로 한 겁니다. 갤럭시 S3 15만원. 15만원이에요. 껍데기 새 거니까 겉으로 볼 때는 새 거예요. 예. S4는 23만원, 노트2는 21만원.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고나라 가보니까, 중고나라 어떤 사람이 노트2를 얼마에 팔더라? 진짜 싸게 팔더라고요. 뭐, 중고나라에 가니까 뭐, 11만원? 막 이렇게도 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뭐 구하면은 싸게 사시는 거죠. 예. 근데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뭐, S3 종류는 얼마일까? 더 싸지 않을까요? 막, 10만원 이하로 살걸요? 아마? 10만원 밑으로 살 겁니다. 이게 15만원이 아니고. 갤럭시 S4는 얼마인지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 관심은 아니어서. 예, 하여간,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대략 중고 시세가 얼마쯤 되는구나. 그걸 알수 있는데, 업체 끼고 하면은 약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도 저는 뭐, 괜찮다고. S3 뭐 물건도 괜찮으니까 뭐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트 3는 여기 얼마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노트 2가 한 21만 원 하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 요금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다. 이거 결국은 단말기 할부 요금을 낮춘다. 그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MVNO를 이용해라. 그 MVNO 중에 저는 CJ 헬로 모바일의 그 저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뭐 이거 지금 계속 정인지 모르겠는데, 티몬의 티켓몬스터라고 하는 티몬이라고 이제 그 무슨 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예. 뭐 네이버에서 티몬이라고 쳐보시면 거기 있는데, 거기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그 반값 유심이라고 한번 거기 창에다 써보세요. 그러면은 반값 유심이 나오는데, 거기에 CJ 모바일 반값 유심이 있는데, 왜 제가 여기 추천해 드리냐면요, 여기 얘네들은 저것도 주더라고요. 그 이어폰, 한 5만원짜리 이어폰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CJ 이거 반값 유심은 사은품 잘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팀원 들어가셔서 한번 반값 유심이라고 쳐가지고 거기 이용하셔도 되더라고요. 이게 꽤 오랫동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만약에 없으면 뭐그 아마 판매가 끝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할부금을 낮춘다. 발분기 할부금을 낮춘다. 어떻게 낮추냐? 그냥 깔끔하게 중고 사세요. 이제 깔끔하게 중고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단말기 할부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끝이네요. 예, 어떻게 도움이 진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 요걸 좀 준비를 했는데, 스마트폰 정말 좀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10만 원 이상 막 애들들이 막 아이폰 같은 거 하고 막 해가지고 통신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막 해. 애들 막 때문에 10만 원 이상, 가족끼리 1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야? 아휴,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뭐 내가 나만 알고 그냥 저만 조용히 쓰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더 요금을 낮추는,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통신 요금 싼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CJ 반값 유심 제도를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이걸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희재의 반값 유심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50%인데 뭐 50%. 사실 솔직히 아까 좀 보니까 50%는 정확히 아니더구만. 어, 50%는 아니고 한 47%. 47% 할인이고요. 그리고 약정도 없고, 약정도 없고 괜찮아요. 예, 저 CJ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물론 아무 관계는 있지.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 만족하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도 없고, 그리고 CJ라고 하는 뭐 그 회사도 크기 때문에 뭐 114 서비스나 뭐 응대 서비스들 뭐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고 핸드폰을 사셔서 쓰시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이트들이 많은데 뭐 세리시라는 어플을 봤던지 뭐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투데이스 PPC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셔서 뭐 거기 리퍼폰 사셔도 되고 이거 업체 끼고 하니까 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나는 정말 뭐 한번 빡시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중고나라 네이버 중고나라에 들어가셔서 사시면은 정말 싸게는 살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아이폰 6 아이폰 아니 6래요 아이폰 4S 예, 4S 9만원에 샀습니다. 9만원에 9만원 정말 싼 거거든요. 정말 싸게 샀어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죠. 클리엔이라고 하는 클리엔.net 여기 사이트에 중고 장터 저는 중고나라에서 샀는지 클리엔에서 샀는지 좀 클리엔에서 샀던 것 같다. 뭐 하여간 굉장히 여기는 조금 중고나라보다는 조금 제 안전합니다. 중고나라는 정말 빡신 데고요. 클리엔은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9만원에 주고 핸드폰 샀거든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더 싸게 핸드폰을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바람으로 한번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